안녕하십니까. 통곡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남유다의 외교 정책과 아수르의 제국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제국 책 92쪽에서 96쪽의 내용입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들이 차례로 다스리고 있었고 동시대 남유다는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기에는 아하스 왕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후반기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가며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의 공격에서 피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내려놓으라 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 결국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것이 문제될 것이며, 셋째, 결국 아수르는 반드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제 감각과 외교 정책에 선지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지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이미 훤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놀라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수와 붙이듯이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드러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남유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에 저항해 보려는 무모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곧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돕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동원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결국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앞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썼던 편지를 기억하시지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내려왔던 아수르는 그들의 의도대로 그리고 남유다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아수르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많은 조공을 가지고
앗수르에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말로 적당히 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브 앤 리시브가 확실히 있을 뿐이지요.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그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가득한 남유다에 아수르의 신들까지 수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몸 가득 받으며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위와 나라의 위기를 함께 물려주고 죽습니다. 남유다는 이후 약 150년을 더 버티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150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남유다 아하스 왕의 치명적 실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